아,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저는 담요 몰래 골프채를 살기 위해서 최근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요, 요즘에 배울 거 다 배워가지고 손님 정도는 제가 혼자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아이유 편의점에 한번 일을 시작해볼까? 자, 이거 재고가 잘 있는지 보고. 이것도 먹고. 어? 어디 버티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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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손님인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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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버티고? 어이? 어이? 오! 오! 아이 아이. 어이. 아이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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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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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어디 버티고? 어이. 어이. 저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손님? 뭘 원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나를 죽이겠다는 건가? 살려주세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당신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더럽게! 말 더럽게 못 알아먹네. 야! 이거 포장이 나오려고 몇 번을 말해! 손님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 수박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군요. 이 수박 이거 하나에 1,000원에서 4,000원 주시면 됩니다. 4,000원.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우와! 설마 당신? 아니 아이폰이라고. 아이폰! 돈 대신 내겠다고! 아이폰을 결제하신다고요? 그래요? 진짜 말 한국 사람 말 더럽게 못 알아먹어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띡! 이거 아이폰을 결제해야 되는구나? 여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손님. 방귀 진짜 이상한 손님이셔. 자, 어디 보자. 정말 이 편의점의 각도는 정말 완벽하구만. 파이가 파나? 파이. 파이. 저기요. 네, 손님. 여기에 파이가 팔고 있나요? 파이요? 저희 편의점에 파이는 안 파는 것 같은데. 그 파이가 아니고요. 그 파이가 아니에요. 자, 파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분배의 원칙을 의미하는 파이의 논리라고 하면, 배분 방법을 일정하지만 분배의 원천 자체를 키우는 것은, 즉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인상을 가능하게 된다면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 파이의 논리는 1848년 미리 이 경제학 원리에서 주장한 것으로 현대 경제학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파이는 안 파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이 정말 수학도 못하는 사람이구만. 다른 거나 사야지. 그렇다면 진짜 뭐하는 손님이야. 이상한 손님이 많다니까. 좋았어. 그러면 요거야. 자, 여기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운 고기 하나, 감자 두 개, 빵 하나, 재생 포션 하나, 구운 닭고기의 합은 몇일까요?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도대체 제가 이 만약 이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틀리면 알게 될 거야.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34,560원입니다 정답. 자, 안녕히 계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손님을 만나봤구만. 자, 또 재고들이 남아있는지 봐야겠구만. 자, 오늘은 수박이 좀 팔렸고 말이야. 닭고기도 하나 팔렸고.
자, 이거를 재고를 또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말이야. 어? 어이?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네. 어? 어? 날 몰래 지켜보고 있잖아. 어이, 뭐야? 전화가 오네? 갑자기? 띡.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저.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갑자기 전화를 해요? 예? 저라고요, 저.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손님이셨구나. 뭐라고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죠?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밖에 인사를 못하거든요. 아, 네. 그럼 손님 그러면은 편하게 물건 사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에이, 진짜 이상한 손님이네. 뭐 전화로 말을 해. 그냥 와서 말하면 하면 되지. 응? 하여. 오늘 진짜 이상한 손님이 많다니. 뭐야? 전화가 또 오네. 뭐야? 뚝. 여보세요? 저기 이거 하나 얼마나 할까요? 어? 저곳은 게토레이. 손님 2,000원입니다. 네. 뭐야, 왜 전화로 하는 거야? 어? 짜증나게 말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뭐 진짜 수상한 사람인가? 어? 아니, 또 전화가 오네. 저 손님인가? 저 손님 진짜 이상하다니까. 수상해. 어이, 여보세요? 이러지 마세요, 손님! 칼 하나요? 아, 그거 2,000원입니다. 칼이 필요하셨구나. 아, 2,000원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가세요.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답을 또 할게요. 아, 정말 부끄러움이 많으신 소녀였어, 소녀. 아, 오늘도 매출이 꽤나 된단 말이야. 어? 어? 뭐야? 손님? 뭐야,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으세요, 저를 보면서? 나는 돌 다섯 개를 모은 타노스라고 한다. 타노스라면 인피니트 스톤을 모은 사람인가? 어디서 손님? 편하게 구경하고 가세요.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거래를 한번 해보실까? 거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 손님 돈이 많나?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어? 다 좋군, 다 좋아. 다 사야겠구만. 뭐야? 저 사람 손님 그렇게 많이 사시면은 너무 비싸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 해서 얼마야, 이거? 이렇게 해서 10만 2천원입니다, 손님. 10만 2천원. 손님 나는 괜찮으시겠나? 네. 나는 인피니티 스톤을 가진 엄청난 능력자. 내가 손가락 한 번 딱 튕기면은 모든 것이 절반이 날아야지. 설마 당신 내가 본 그 사람이라면 손가락 까딱 한 번 하면은 이 세상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그 혹시 타노스? 당신 그 손가락 까딱 한 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이야?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손가락을 딱 한 번 튕기는 순간 반값이 되지. 반값을 주세요. 아 이거 반값에 하실 거예요? 반값 안 되는데 저희 점장님이 많이 무서우신 분이라서 이거 반값에 그냥 줘버리면은 저 혼나요. 어? 나 튕겼잖아. 반값. 근데 안 돼요. 저희 점장님이 무서우신 분이라서 타노스님 맞아 죽어요. 제가 반값에 주면은 안 돼. 안 돼요. 이 자식들 보통 녀석들이 아니구만. 어어! 그렇다면 어어! 안 되겠군. 어어! 이 몸이 반으로 만드는 걸 직접 보여주세요. 어어! 도대체 뭘 반으로 만들 셈인 거야? 도대체 뭐를? 야! 반이 됐죠. 아, 몸이 반이 됐댕. 반이 됐. 당신 몸도 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반이 됐죠. 그래도 이거 절대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가격 절반으로 못 해드려요. 할인 못 해드려요. 편의점이에요 여기 있는. 네. 그렇다면 이 편의점을 절반으로 만들어 주지. 이 편의점을 절반으로? 이 편의점을 절반으로 만들어 주지. 야, 이 편의점을 절반으로 만들면은 이 편의점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이 편의점만큼은 절반으로 안 돼요. 잘 봐라. 이 벽돌을 손가락을 한 번 딱 튕기면 으아! 안 불렀대. 우왕 계단이당 우왕. 손님 그래도 절반 불렀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나가주세요. 안 돼. 절반으로 했죠. 안 댕. 안 댕. 아 오늘도 편의점 알바 정말 힘들었다. 정말 이상한 손님들이 진짜 많았다니까. 아이고 하여